어우 배고파. 벌써 점심시간인가? 야 밥 먹자. 넌 뭐 시작부터 개소리냐? 그럼 걔가 개소리를 해야지 뭔 소리를 하냐는 졸라 뻔하디 뻔한 쌉소리는 좀 집어치우고. 니들은 사료나 처먹어 이 새끼들아. 왜 자꾸 사람 음식을 탐내려 그래? 사료 이미 다 먹었어 이 찌발년아. 뭐? 그거 그저께 사온 건데 뭔 벌써 다 먹어? 아무튼 다 먹었습니다. 아이씨 돼지 새끼들 진짜 딱 오늘만 사준다. 뭐 먹을래? 너 진짜 팻말 부숴버린다 이 씨바 새끼야. 점심에는 당연히 치킨이 진리입니다. 점심에 치킨은 좀 과하지 않나? 그리고 그거 처먹을 바엔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먹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 혹시 국밥 중이세요? 와? 무슨 국밥 한번 먹자고 했다고 국밥 중이래. 그럼 국밥 중이 아니란 겁니까? 당연하지 임마. 나 국밥 별로 안 좋아해. 국밥 중 테스트? 그게 뭔데? 주인님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편의점에서 6,000원짜리 도시락을 사고 있는 사람을 발견해 심령! 이때 주인님의 심령은? 그냥 편의점 도시락치곤 좀 비싸네 하겠지 뭐. 근데 6,0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은 좀 선 넘긴 했다. 그거 처먹을 바엔 양파에 풋고추에 된장에 마늘에 시원한 물까지 갖다주는 뜨끈한 국밥 든든하게 먹고 말지. 와 생각할수록 열받네. 뭐? 6,0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 그 돈이면 국밥 한 그릇 뚝딱인데 진짜 인중 철자로 뚝딱 찍어버리고 싶네. 국밥 중이다! 됐고 오늘 점심은 국밥으로 정했어. 뭔 대낮부터 치킨 타령이냐고 이 잼민님 입맛 새끼들아. 내 돈 내고 시키는 거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독재자! 돈만 내면 다 해용. 그래 좋아. 그럼 어디 한번 토론으로 정해보자고. 그래봤자 니들은 국밥을 절대 이길 수 없어. 국밥은 결점이 없는 최고의 메뉴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분 토론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박사회질이 에릭합니다. 이번 토론 주제는 쓸데없는 잡설은 집어치우고 바로 토론으로 넘어가시죠. 오늘 점심은 무조건 국밥입니다. 무슨 소리. 우린 치킨이 아니면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럼 먹지마 이 호러 새끼들아. 치킨 그거 뭐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들이나 좋아하는 맛이지. 나같이 인생 단맛 쓴맛 짠맛 신맛 매운맛 다 본 상남자 허슬러 쿨가이들은 뜨끈한 국밥 든든하게 말아먹는 걸 더 좋아한다고. 국밥은 소금이 완전 많이 들어가서 몸에 안 좋습니다. 지금 치킨 먹자는 새끼들이 국밥한테 건강으로 비벼보겠다는 거야? 하참 어이가 없어서 정말. 건강을 생각한다면 기름기만 가득 껴가지고 살만 찌우고 영양도 불균형한 치킨보단 밥, 고기, 채소, 김치 등 수많은 요소들이 밸런스를 맞춰서 영양을 골고루 제공하는 뜨끈한 국밥 든든하게 먹고 말지. 치킨은 종류도 다양해서 선택지가 많잖아요. 참나 국밥은 뭐 종류가 적은 줄 알아? 소머리 국밥, 돼지 국밥, 순대 국밥, 민트초코 국밥, 라면 국밥, 콩나물 국밥. 게다가 같이 먹을 반찬까지 다양해서 치킨하고 비교하면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다고. 그치만 치킨한테는 치느님이란 별명까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치킨이 지상 최고의 음식이란 증거입니다. 응 그것도 치킨 가격이 좀 쌀 때 얘기였지. 요즘은 뭐 치킨에 금가루 뿌린 것도 아니고 개나 소나 2만원 넘어가잖아. 거기에 뭐 감튀나 치즈볼 좀 추가할라 치면 3만원 4만원도 우습지. 그 돈 주고 처먹을 바엔 양파에 풋고추에 된장에 마늘에 깍두기에 김치에 시원한 물까지 갖다주는 뜨끈한 국밥 든든하게 먹고 말지. 인정? 인정. 자 승부가 어느 정도 난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토론의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밥 대 치킨 과연 그 승자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국밥 한 표 치킨 네 표로 치킨팀의 승리입니다. 아니 미친놈들아 다수결로 결정할 거면 토론을 왜 해? 아무튼 우리가 이겼으니까 빨리 치킨 시키십시오. 응 어차피 돈 없어서 치킨 못 시켜. 그런 건 토론하기 전에 말해 이 찌발년아. 그렇지 뭐 그냥 한 그릇으로 나눠 먹어야지. 그럼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우리만 먹고 주인님은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사주는 건데 왜 내가 빠져야 돼 이 나강도 새끼들아. 에휴 이 돈으론 국밥도 사치고 그냥 각자 편의점 샌드위치나. 어? 뭘 처먹겠다고요? 그거 처먹을 바엔 뜨끈한 국밥 든든하게 먹고 말지. 응? 에이? 국밥 한 그릇으로는 부족하시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열정국밥에서는 배달 요청 사항에 열정 열정 열정이라고 적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함박스테이크를 아무 조건 없이 서비스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든든한 국밥을 더욱더 든든하게 즐겨보세요. 국밥 중 국밥이면 충분하다. 돼지 냄새 없는 야들야들한 고기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돼지국밥집. 국밥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열정 있는 선택. 국민의 국밥 열정국밥. 열정국밥? 처음 보는 국밥집인데. 국밥에 함박스테이크라니 신기한 조합이네. 함박스테이크를 공짜로 준다니까
여기서 한번 시켜봅시다. 그럴까? 근데 뭐 서비스로 주는 건데 줘봤자 뭐 얼마나 주겠... 아니, 이렇게 큰 함박스테이크 네 덩이를 그냥 서비스로 준다고? 게다가 완전 맛있습니다. 나는 벌써 배부릅냥. 바로 이 맛이야. 그렇게 우린 국밥 한 그릇으로도 뜨끈하고 든든한 점심을 즐길 수 있었다. 고마워요, 여정국밥. 오, 아주 좋아요. 아주 열정있게 만든 광고 같아요. 열정, 열정, 열정. 감사합니다. 근데 좀 부족해. 예? 이 영상 안에 열정이 99.9% 있는데 아직 0.01%가 모자르다 이 말이지. 사장님, 0.01%가 아니라 0.1%. 좋아! 깜짝이야. 우리 이벤트를 아주 열정있게 한번 진행해봅시다. 예? 무슨 이벤트요? 아, 그 뭐 배달 요청 사항에 열정 열정 열정이라고 쓰면 함박스테이크 서비스로 주는 그거요? 그래, 그거 그거. 내가 그 이벤트를 이번 영상 조회수가 500만이 달성되기 전까지 안 끝내려고. 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사장님? 그러다 500만 못 찍으면 어쩌시려고요? 에이, 내가 또 우리 작가님 실력을 믿지. 설마 500만도 못 가겠어? 아니 사장님, 요즘 짧은 조회수가. 괜찮아 그냥 해. 아니 그러시면 서비스로 쏘는 함박스테이크 정가가 6,000원인데 그걸 500만 찍기 전까지 무제한으로 뿌렸다가 회사 부도난다고요. 열정 열정 열정, 국밥이면 충분하다. 아!